4세트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1로 다시 위메이드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4세트. 이번에 전태양 선수 박근양 바람끝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것을 출전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전태양 선수 이번 시즌 들어서 아주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신대근 한을 이승석 선수를 잡아내면서 3연승으로 또 연승을 쌓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위메이드 포스트 3대0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맞던 한전전자 신인 돌풍의 또 다른 맥주죠. 네. 박대호와 인텍 전승이에요. 인텍이 5전승 그것도 6전승까지 전태양 잡고 이어나간다면 이건 정말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는 건데, 이 강성탄의 대란들이 잘하는 것 그만큼 대란과 연습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강성탄의 대란이 아직까지는 거둔 약한 면모가 있는데 잘 피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텍 선수가 항상 팀 내에서 대란을 부셔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포트를 진행해서 양 선수들의 해결을 정리 좀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태양 선수의 진영에 이곳입니다. 이에 맞서는 토스 임태규. 아, 임태규가 이렇게 잘을 줄여 누가 이렇게 5전 전승, 토스전 3승, 저그 테란전 각각 1승. 네, 거기다가 이 포트리스에서 테란을 만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태규 선수에게는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족 상성에 가장 걸맞는 맵이고 상성 관계에 맞는 맵이고 프로토스 테란도 8대5로 앞서고 있고, 특히나 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조병세 선수 테란전에서 또 1승 거둔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프로토스는 테란을 그다지 또 무슨 어떤 테란이라도 뭐 이용호가 아닌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아하는 분위기고, 임태규 선수가 더더욱 전태양 만났을 때 지금 6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맵이 평지다 보니까 드라곤 압박을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가장 걸 끌어올 수가 있겠고, 그 드라곤 압박을 어느 정도 그 페이크로 쓰면서 다크 템플러로 동반한 그런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임태규 선수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수가 너무 많은 거죠. 리버도 가능하고 드라곤 푸시, 다크 템플러, 프로토스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맵이 있나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맵입니다. 네, 물론 전태양 선수도 뭐 데이터 나오는 것처럼 컨디션 좋아요. 4승 2패나 맞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바로 또 전태양 선수가 아무리 상대 신예가 신예 듀오가 기세가 좋은 삼성칸인데 이 흐름을 한번 끊어줄 만한 선수 아니겠어요? 전태양이라면요. 네. 전태양 선수가 커맨드를 쉬면서까지 10-10 빌드 10-10의 베럭스 10의 네. 리파이너리 건설하면서 이 마린 탱크를 최대한 일찍 생산해서 탱크를 일찍 생산해서 그렇죠. 네, 드래곤 푸시를 일단 막아주고 상대 공격이 좀 거세지 않으면은 밀고 나가서 프로토스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작을 하겠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겠다라는 전태양 선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앞을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 바로 일단 눈앞에 질럿 그리고 드래곤 압박을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서는 입구 안 막고 또 뭐 언덕에서 막는 것도 아닌데 막으려면 이 미네랄 200 가스백을 빨리 모아서 팩토리를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초반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란이 좀 약간 헝그리한 상황이고 이 프로브로 임태 선수는 이제 전태양 선수의 테크트리라든지 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파악을 했으니까 오히려 게이트웨이를 막 두 개까지 늘리는 것보다도 로보틱스를 건설하고 좀 더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코어를 강조하기는 없죠. 보고요. 세트스가 2대1로 뒤져있는데 정말 토스가 나면 좋은 맵에서 자, 허영무가 안 나오고 지난 시즌 위메이드 상대로 7승 1패 허영무가 안 나오고 신예 잘하고 있으니까요. 5전 전승으로 임태규가 네. 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분위기 있는 선수에게 더 팍팍 밀어주는 것이죠. 네, 임태규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코칭 스텝의 믿음에 맞춰서 보답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패인데 어떻게 허영무를 내겠습니까? 허영무 나와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렇죠. 다시 한번 허영무를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은 임태규 선수가 좀 승리를 거둬줘야 네. 허영무 선수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한 경기만 지면 끝인 상황에서 연패하는 선수 내보내기는 아무래도 부담이거든요.
연승하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박대호 6전 전승에 그렇죠. 놀라운 승리를 박대호가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상 1대1로 뒤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힘들다 이런 느낌 전혀 받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예, 최근에 쌍포는 확실히 임태규 박대호거든요. 그렇죠. 임태규 선수가 이걸 잡아준다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자, 일단은 임태규 선수 투게이트 올라간 것 같아요. 임태규 선수는 투게이트 올라가는 것이 이 테란의 거센 압박을 생각을 해서 같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 네. 라는 생각을 임태규 선수가 좀 가지고 있네요. 역시 기세가 두 선수 다 확실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일단 주도권 자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움직임들 상당히 돋보입니다. 자, 드래곤 중앙 쪽에 맵 상태를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상대편 쪽으로 갑니다. 드래곤만 두 개 현재까지는요. 혹시라도 있을 몰래 로보틱스 이런 걸 정찰했을까요? 11시 갔던 SCB가 다시 결국 돌아오고 있는데 야, 이거 오히려 어설프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가는 투게이트 사업 드래곤 질럿 한 마리 섞은 절묘한 컨트롤에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원배럭에서 머리만 뽑으면서 탱크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근데 곧 진짜 4드래곤 합류됩니다. 실럿 하나 있어요. 자, 지금 그렇듯 드래곤 실드 관리 잘해야 돼요. 드래곤 실드 그렇죠. 최대한 뒤로 빼면서 네, 이렇게 얻어맞으면 안 돼요. 4드래곤으로 마리는 1.4로 한 개씩 잡아주는 그런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요. 아, 질럿 보면 질럿 주변 뒤에 있습니다. 하나 녹으면서 화력이 기하급수로 줄어들거든요. 마린이 처음에 7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이 탱크를 1.4로 잡아주기가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공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의 차이인데 네, 이렇게 초반기 싸움에 원팩 병력에 이렇게 드래곤이 무너지면요 그렇죠. 투게이트가 네. 초반기 싸움에서 이거는 원패 드래곤이랑 세이기 녹았죠? 네, 그렇죠. 완패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주도권 자체가 전태영 선수로 넘어간 것이죠. 왜냐면은 프로토스의 드래곤 숫자를 계속 체크해줬던 전태영 네. 선수이기 때문에 아 투게이트 시작을 했구나. 마인 밟죠. 임태규 오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앞마당 느긋하게 먹고 2팩, 3팩 늘려서 모아서 나올 때쯤에 프로토스는 멀티 활성화하고 옵저버 뽑고 정신없는데 이거 벌처까지 들어가면 네. 저 들어가네요. 드래곤도 네, 투게이트는 네. 드래곤 숫자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마당까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털에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아카데미도 필요 없고요. 팩토리 늘려서 탱크 이미 두기 처음부터 재미 좀 봤잖아요. 탱크 더 늘리면서 그냥 러시 가면은 이거 타이밍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먼저 죽을 거 프로브 하나 더 죽고 네. 더 잡고 아 스파이더맨까지 땅에 다 그냥 다 뱉어버리고 벌쳐 들어가서 SCB도 프로브도 잡고 뭐 신나는 거죠 지금. 뭐 할 일을 다 했어요 저 벌쳐는요. 일단 두 번째 팩토리 올라가고 마린 숫자도 적정하게 있고 탱크 숫자도 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딱 비율 맞췄는데요. 네.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임태규 선수는 테란의 입구 쪽에 드라군 한기 한기는 좀 그렇고 한 두세 개 정도라든지 아니면 프로브 한기를 계속 보내면서 시야를 밝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언제 전태양이 러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전태양 하면 스피드인데 지금 뭐 양쪽에 부스터 달아준 셈이고 전태양 뭐 신나게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토스의 패를 다 보여주고 거기다가 테란이 멀티가 지금 반박자가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 뭐 상호 러시 거리도 그렇고 초반을 너무 완벽하게 넘긴 전태양이기 때문에 맵 곳곳을 뒤지는 것도 그냥 혹시 모를 변수 자체를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돼. 허점만 안 찔리면 이겨. 이미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눈앞에 있는 전태양입니다. 임태규 선수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유닛이 필요해요. 그게 리버가 됐든 뭐 다크 템플러가 됐든 하이 템플러가 됐든 뭔가 스플래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을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옵저버 생산하고 질럿 드라군만 생산해서는 전태양 선수의 물량을 막아내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어온 연승인데 임태규. 아 그런데 나도 초반에 너무나 이거 분위기가 좀 암울한 쪽으로 갑니다. 어떤 뭐 네. 다른 뭐가 있어야죠. 저 긍정적인 소식이 출발 자체가 워낙 안 좋았어요. 아직 투가스 들어가지도 못한 가운데 지금 네. 가스도 그쵸. 두립하고 있었고 아마 예. 드래곤 뒤로 빼고 있고요. 곧 출정하면 전태양 안면 정면 그냥 밀어버릴 네. 수 있습니다. 탱크 한 대도 안 죽고 다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뭐 리버 드라보는 거 요런 거 한 방만 막으면 된다라는 계산이거든요. 네. 오른쪽 아래 낚시 터렛도 만들어놨고 뭐 할 것 다 했어요. 그렇죠. 아카데미 만들고 컴셋 다는 순간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터렛은요, 전찬 선수가 자원이 남아서 터렛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라면은 이제 그 가스, 본질 원가스만 채취를 하다 보니까 가스가 부족해서 팩토리를 예, 세 번째, 네 번째를 못 늘려준 상황에서 미네랄이 남으니까 그냥 터렛을 지어준 거예요. 자원 빡빡한 상황에서 지어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본진 쪽 다시 체크하면 임태규 답답하죠? 아, 이쪽은 너 이렇게 가진 게 많냐?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떡은 큰 거예요. 그렇죠. 자리 옵저버가 맞는 게 나아요. 아, 또 옵저버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은 입구 쪽에 시야 완전 없거든요. 네. 전태경 선수. 이제 전태경 이제 움직이나요? 네, 움직일 필요가 있죠. 4팩토리까지 완성됐는데. 네. 뭐 탱크 나가면서 벌써 아주 바로바로 합류되면서 타임이 완벽하게 닿겠다는 얘기고요. 혹시라도 셔틀 올까봐 만만의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만만의 준비를 해도 거칠 게 없을 정도로 좋다는 얘기거든요. 저 배럭 아래 터렛 딱 위치가 셔틀이 배럭 보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하다가 비명 행사하는 그 터렛 위치거든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전태양 선수가 타이밍 노려서 나오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타이밍 잡고 나가면 임태 선수가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이게 드라군만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다른 병력 뽑을 여력도 없어요. 반업도 안 된 진로 뽑아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니, 이런 생각하기 쉬운 거고 리버라도 좀 생산을 해서 네, 이 전지 병력들을 최대한 셔틀을 동원해서 진로 리버를 컨트롤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아, 이거 단순 드라군만으로는 쭉쭉 밀리겠네요 지금. 네, 이거 파죽 지세입니다 이거. 네. 이거 러시와도 문제고요. 만약에 러시를 안 오고 그냥 이거 대놓고 커맨드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문제예요. 프로토스 네. 입장에서요. 커맨드 짓고 날린 거 아니야? 아, 네. 바로 앞동네에서 네. 바로 그냥 탱크로 그냥 빵 쏘면서 자원 하나 더 가져가면 이거는 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네. 시야 충분히 확보하고 진짜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고 이거에도 적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태규 선수 정말 독하게 플레이하네요. 네. 지금 미니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팅 포인트 다 시야 다 밝히고 있고요. 한시자씨 시야 다 밝혔어요. 예, 그리고 뭐 일곱 쪽도 배럭스가 갔다고 왔고요. 프로토스 더 이상의 멀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리 잡고 있으면 프로토스가 올 거를 대비하는 그런 전태한 선수예요. 네. 와, 거기 여기 또 뒤를 찌르고요. 그러니까 달려들죠 이태규. 답답하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발끈 러시인데 이거 막히면 지지입니다. 이거 막히면 네. 근데 뭐 본인도 알겠죠? 네. 여기 답 털리고 있다는 거 드라군 노가도 안 빼는 거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마인드 맞네요. 지금 지지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사실로 셔틀과 드라군만으로는 테란의 물량을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임태규 선수. 적어도 이번 경기 내에서는 월등한 기량차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네. 저 좀 깊이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확실히 기세는 괜찮았었거든요 임태규 선수가. 그랬기 때문에 저번 빌드 자체도 예,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게이트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컨트롤 실수를 한번 딱 하다 보니까 완전 전태양 쪽으로 확 기울어버렸어요. 불과 한 10기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안마다 본인 다 틀려서 테란이 더블이 아니라 원베럭 원팩에서 병력 꾸준히 모으는 걸 봤으면 아무리 컨트롤 자신감 있어도 이렇게 드래곤 두 마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저게다가 모았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테란이 베럭스와 팩토리를 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네, 아직까지 좀 남네요. 아, 이제 뭐 쓰레기를 막으러 경기 끝내러 갑니다. 5세트 준비해야죠. 중원대 토스 포지션 하나 이겁니다. 이번 경기는 끝났으니 전태형 얘기예요. 네. 중원이 거의 뭐 프로토스가 필수인 그런 맵인데 네, 송경구 임태규 선수가 만약에 오늘 패한 상황에서 아 이거 그런 모습 지지 아 완벽하게 밀어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는 끝 났고요. 중원 토스 대 토스전인데 여기 전태형 뭐 나와야 됩니까? 저 6전 전승에 박대호가 있는데요. 그렇죠. 6전 전승에 박대호가 남아있긴 하지만 중원은 거의 프로토스 전담이거든요. 거의 타종적인 승리를 거두기가 너무 힘든 맵인데 아, 온 엔트리가 에, 이번에 포트리스 엔트리가 삼성전자가 잘 나오긴 했는데 이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위메이드 전태양 선수가 잡음으로써 삼성전자 칸 지금 김가을 감독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해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허영무가 있는데 다음 맵이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맵이 중원 토스 전용 맵 이런 땡킹 게 원래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금 최대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딱 5할 승률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전태양 뭐 초반부터 상대편 조금씩 갉아먹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로또가 로또보라가 맞아버렸어요. 그렇죠. 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탈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3대1이고 예, 폭스 이제 한 경기만 딱 더 잡으면은 최근에 정말 개인의 전적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4승을 하지 못해서 패배를 했던 그런 아쉬움을 오늘 털 수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물론 그 다음 세트 중원에서 삼성전자 지금 연패하고 있는 허영부는 문제지만 아 리메이드 폭스도 박세정 빼고 지금 이호가 전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두 중원에서는 불안불안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라인이 두터운지 않은 것 똑같아요. 잠시 후 5세트 중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